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 공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바티 기원정사 계실 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해야 밤낮으로 공덕이 증장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죽은 뒤에도 좋은 곳에 태어날 수가 있겠는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여, 공덕을 짓고 잔다면 동산에 과일나무를 심어라. 그러면 나무에는 그늘이 많고 시원해져서 여러 사람이 쉬어갈 수 있으니 훌륭한 공덕이 될 것이다. 다리를 놓거나 배를 만들어서 강을 건너게 해주는 것도 훌륭한 일이고, 또한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복덕의 집을 짓고 보시를 한다거나 우물을 파서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객사를 지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 그 공덕은 밤낮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혹여 그대가 천상에 나기를 바란다면 법다의 그 계율을 지키면 그 인연으로 천상에 나게 될 것이리라. 젊은이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저는 오래간만에 훌륭한 스승을 배웠고 완전한 가르침을 배웠나이다. 이제 일체 두려움을 버리고 이 세상에 가래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했죠. 이 자밤 36권 997경에 있는 공덕 증장경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풀어본다면 바로 각종 사회복지 사업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싶은 마음인데, 바로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복덕의 집을 지으라 하는 것은 바로 대량의 실직자나 결식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음식 나누기에 일을 해라 하는 그런 것이고, 또한 객사를 지어서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라라고 하는 것은 노숙자나 빈천한 사람들을 위한 원만한 숙소 제공이나 아니면 주택 공급을 하라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 고승 서산 대사께서도 회심곡을 지어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회심곡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선심하랴 발언을 하고 인간 세상 나아가서 무슨 선심하였는가, 바른대로 아뢰어라. 배고프니 밥을 주어서 아사구제 하였는가, 헐벗으니 옷을 주어서 군안 공덕 하였는가, 좋은 곳에 집을 지어서 행인 공덕 하였는가, 깊은 물에 다리 놓아 월천 공덕 하였는가, 목마르니 물을 주어서 급수 공덕 하였는가, 병든 사람 약을 주어 화린 공덕 하였는가, 높은 산에 불당을 지어서 중생 공덕 하였는가, 좋은 밭에 원두 심어 행인 해갈 하였는가 하는 이런 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염라대왕의 어떤 공초를 받을 때 장면이에요. 과연 이러한 물음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노래의 주된 목적이죠. 우리가 이런 노래를 통해서 어떤 민중을 선도하는 방법이 있었는가 하면, 고려 때는 여행자를 위한 어떤 숙박시설인 대비원을 만들었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의료시설인 광해원을 설립해서 운영했는가 하면, 월천공덕을 짓기 위해서 많은 다리도 놓았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돌다리 거의 대부분이 바로 직접 스님들께서 손수 놓으신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산길을 가다 보면 약수나
웅덩이에 우물 등등이 종종 있는데 이것 역시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스님들께서 해놓으신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일부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스님들께서 무주상이나 방아착하는 마음에 실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내세운다거나 뭐 알리려 한다거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부루, 양로, 고아구제 이런 사업 등에 적극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보다는 우리의 주변을 위한 월천공덕, 화린공덕, 군안공덕 등의 어떤 실천행에 더욱 적극적이를 기원을 드리고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우리 청주 BBS 불교방송 문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반야에서 시간을 통해서 서길봉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상 및 보살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바로 불교 기초계론 네 번째 단계에 있는 법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무슨 일이든 일단 성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회의를 품는다거나 엉뚱한 데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혹여 도중에 다른 생각으로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담을 쌓아 올리면서 중간에 벽돌을 빼어내는 것과 같고 또한 농부가 어떤 피나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논에 나갔다가 미꾸라지를 잡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해서 농사를 망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는 비록 사소한 일의 처리라고 해도 물샐 틈이 없도록 되살피거나 또한 단속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혹이 어쩌다 실수를 범해서 역경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포자기하거나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을 잃지 않는 침착성과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자가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옛날에 한 어리석은 부자가 다른 집에서 지어놓은 웅장한 3층 누각을 보고는 나도 저 사람보다 재산이 적지 않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저러한 누각을 짓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장 안에서 제일 가는 목수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 목수에게 저 집에 있는 3층 누각보다 더 훌륭한 누각을 나에게 지어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수는 땅을 고르고 벽돌을 쌓아서 누각을 짓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부자가 누각을 짓는 곳에 가보니까 목수는 1층에 누각을 짓고 있었어요. 부자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에 목수에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지금 무엇을 하려고 1층 누각을 짓고 있는 게요? 예, 3층 누각을 지으려면 1층과 2층을 지어야지요. 그래서 1층을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는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내가 3층 누각을 지어달라고 했지 언제 1층, 2층을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1, 2층이 필요 없으니 당장 3층만 짓도록 하시오 하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것과 같은 그런 경우가 적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것도 하루하루의 노력이 오랜 동안 쌓여서 맺어진 결실이고 역시 실패를 하는 것도 오랜 동안의 어떤 게으름이나 잘못된 생각의 어떤 결정체이지 한순간에 형성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꾸준한 노력은 생략하고 그냥 성공의 단맛, 잘 되는 어떤 여건, 이것만을 기대하는 경우가 적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 전에 63세 정도 되는 할렌이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할례는 식당과 숙박업을 몇 년 동안 경영을 했는데 그는 그때 어떤 사람에게 그 식당과 숙박업을 약 한 20만 달러에 팔 것을 제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절을 했어요. 전 아직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대략 한 2년여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지도 않게 그 주정부에서 그 사업장 주변으로 해서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게 됐어요. 그 바람에 할례는 모든 것을 잃게 됐어요. 결국 65세 됐을 때 완전히 파산을 했고 사회보장제도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그런 금액 말고는 수입도 거의 없게 된 상태가 됐죠. 물론 그는 사업을 망치게 한 어떤 주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었고 이미 65세 나이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늙어서 좌절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인생의 실패자나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오로지 이제 치킨을 요리하는 일이었는데 아마 누군가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치킨 요리 방법을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아내에게 작별을 구하고서는 그 아이디어, 그 조리의 방법을 팔기 위해서 자기의 고물차에 어떤 압력 조리기와 자기만의 특별한 조리법을 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참으로 힘든 길이었죠. 호텔에서 잘 돈이 없어서 차 안에서 자는 일도 허다했고 또한 가는 곳곳 모든 식당들이 그의 생각이나 제의를 거절을 했어요. 할렌이라는 노인은 1009번이나 되는 그런 쓰디슨 거절을 맛보고 나서 간신히 그의 말을 들어주는 그의 꿈을 믿어주는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됐어요. 몇 년 후에 할렌은 식당을 열었고 바로 이 식당이 전 세계에 산재한 수천 개 지점의 시초가 됐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할렌 샌더스라고 하죠. 달리 커널 샌더스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세운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할렌은 65세 나이에 1009번이나 실패를 경험했지만 잘못되면 다시 고치고 또 연구하고 도전을 해서 될 때까지 또 자신이 이룰 때까지 할 때까지 바로 한 번의 성공을 위한 1009번의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것이 너무나 쉽고 편하게 얻고 누리려고 하는 우리 요즘 세대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무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사찰에 가면 법당이 있죠. 지난 시간에 일주문, 천왕문, 또 해탈문, 금강역사 뭐 이런 데 대해서 배웠는데 그 안을 들어가다 보면 이제 법당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불상이나 어떤 보살상을 모신 전각을 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고려 초까지만 해도 부처님을 모신 곳을 금당이라고 했어요. 금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부처님을 금인이라고 그러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금구라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모셔진 건물이나 장소를 바로 금당이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전통적인 사찰에서는 부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던 금당과 또한 법문을 설하고 대중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던 강당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선종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어떤 예배나 신앙 의례보다도 법문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사찰의 중심 건물에 불상도 모시지만 대부분 법문을 설하는 법당으로 지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규모가 작은 사찰에서는 불상을 모신 곳에서 법문을 설하고 각종 의례도 하고
또 통념상 사찰의 중심 건물을 우리는 법당이다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어요. 이와 같이 법당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들어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법회뿐만 아니라 예불, 참회, 기도, 정근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숙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잃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법당을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사찰의 중심이 되는 대웅전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대웅전이다라고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봉안한 전각인데 클 때는 우리가 전, 좀 작을 때는 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전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금당일 때 부처님을 모셨을 때 그 모시는 장소였을 때 우리는 주불전이다라고 부르지요. 또한 대웅전의 대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화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큰 영웅이다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이에요. 그래서 큰 대자 바로 영웅자 수컷웅자를 써서 대웅전이다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큰 영웅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시는 집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대웅은 위대한 어른이다라는 뜻을 나타내지만 때로는 다른 부처님을 모시고도 대웅전이라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지요. 다음에 이제 대광명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맑고 깨끗한 법신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봉안된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큰 법당일 경우에 바로 비로자나불과 서가모니불, 노사나불 등 삼신불을 봉안한 경우가 많지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엄경의 주불이신데 화엄종 사찰의 주불전일 경우에는 바로 대광명전이다라고 하고 주불전이 아닐 경우에는 바로 비로전이다라고 하지요. 다음은 극락전이 있어요. 극락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봉안한 불전이에요. 바로 주불전일 땐 우리가 극락전, 무량수전 이렇게 하는데 대개 미타정토 삼부경인 불설무량수경 또는 불설관무량수경 또한 불설아미타경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주불전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는 미타전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죠. 일반적으로 또한 경전 가운데 모든 경전은 제자나 불자들의 질문에 의한 답변을 설하신 내용인데 불설 아미타경은 제자들의 질문이 없었는데도 부처님께서 스스로 법문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 없이 스스로 설하셨다 해서 우리는 몸은 자슬경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부처님 경전 가운데 유일한 몸은 자슬경이 바로 불설 아미타경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약사전인데 약사유류광열의 불, 달리 약사유류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만월전이다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약사전이 상당히 많이 있죠. 다음은 미륵전인데 바로 미륵부처님이나 미륵보살님을 모신 불전이에요. 다음 세상에 메시아로 강림하는 미륵부처님을 모실 때에는 우리는 용화전이다라고 하고 도설천에 있는 미륵전을 모실 경우에는 바로 미륵전이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그냥 미륵전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또한 다음은 원통전인데 원통전이라는 것은 바로 관세음보살, 관음보살, 관자재보살, 광세음보살 이 보살님을 모신 불전인데 우리가 주불전일 때는 원통전이다라고 하고 부속전각일 때는 관음전이다라고 부르죠. 다음 이제 지장전인데 바로 지장전은 염라대왕 등 10왕을 모신 전각이에요. 주존이 지장보살을 모시고 지존은 이제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바로 지장전, 명부전 또는 시왕전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다음 이제 응진전인데 응진전은 바로 부처님 제자인 16나한을 모신 정각을 말하는 것이. 또한 부처님의 500제자를 모신 정각을 우리는 흔히들 나한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다음 이제 팔상전인데 부처님의 일대기를 8장면으로 도회한 그림
조각 이런 것들을 모신 전각을 우리는 팔상전이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음 이제 영산전인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을 설한 영산회상의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한 그런 영산회도를 모시기 위해서 특별히 지은 전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칠성전이기도 하고 또한 칠성각이다라고도 하는데 바로 북두 칠성을 모신 전각이에요. 칠성을 부처님으로 한 경우가 보통인데 치성광열애를 주불로 모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행한 전각이기도 하지요. 다음은 산신각인데 토속적인 산신인 호랑이를 모신 전각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고유하게 발달이 된 사상이에요. 칠성전과 함께 바로 불교 토착화에서 민속신앙에서부터 불교화가 된 신앙이죠. 이외에 또한 뭐 산신, 칠성, 독성. 독성은 이제 스스로 깨치신 성인이시죠. 이 세 분의 성현들을 모신 곳을 바로 세 분의 성인이다라고 해서 성인성자를 써서 삼성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법구경의 글을 인용해 보면 사람들은 배고프면 먹을 줄을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줄은 모르는구나. 행과지의 두 가지는 수레바퀴 둘과 같고 행과지의 두 가지가 수레바퀴 둘과 같다는 것은 행지, 구비, 여거, 이륜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행과지혜가 같이 갖추었을 때 잘 굴러간다는 이야기죠. 또 자리 있다 닦는 일은 새 날개 양쪽과도 같네. 날개 꺾인 병신새가 거북이 없고 못날 듯이 파괴하여 타락하면 남의 구제 할 수 없네. 나의 죄도 못 벗고서 남의 죄를 어찌하고 지게 수행 못하는 이가 공양시주를 어찌 받나 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힙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바로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에요.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히는 것이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 돕는다 하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에 보면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웁니다. 부족한 사람에게서는 부족함을 배우고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넘침을 배우게 되죠.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우린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아요. 또 그리고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는 성주 개궁의 변화 속에서 선한 원인을 만드는 사람은 선한 결과를 얻고 또한 악한 원인을 만드는 사람은 악한 결과를 얻는 인과법과 또 어떤 노력과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만나고 헤어지는가 하는 끝없는 인연법의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을 보고 선을 생각하고 가짜를 보고 진짜를 읽어 나가는 다시 말해서 선이든 악이든 각자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이 부처님이 아닌 것이 없는 보불과 또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 아닌 것이 없는 보법의 보불 보법사상을 잘 인지를 해서 우리 각자 행복을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에요. 각박한 인심도 마음에서 나오고 풍요로운 인심도 마음에서 난 것이 항상 풍요로운 삶을 일구어 나가시기를 우리 불자님들께 기원을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신 일봉 스님과 함께한 경전 공부였습니다.